Power on.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디서 이렇게 고양이가 우는 거야? 안녕. 들어오신 분들 채팅 출석 체크할게요. 숙제를 혜성이만 했나? 나머지 카톡으로 올리라 했는데 숙제 검사하게. 목소리 나가고 있지요? 두 번씩 나온다고요? 두개 켜진 것 같은데, 창이 그러면?
숙제 겐톡으로 올리라 했어요? 안 했어요? 빨리. 숙제 빨리 할게요? 형선아. 숙제 안 했어요? 이따 집 앞으로 나와. 손바닥 세대 맞는다. 숙제를 안 하면 어떡해? 적어두겠어. 송채민, 김영선, 숙제 1회 안한 거. 정립이야. 숙제 프린트로 곱빼기를 줄 거예요. 뭐 옛날처럼 맞니? 더 괴롭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치, 준호야? 숙제 했어? 서술형 답이 이상한데? 승원아, 누구누구 들어있는 거냐, 지금? 채민이, 준호, 형선이, 승원이, 혜성이, 유런이 안 들어와있네? 승원이, 숙제 올리세요. 숙제 안 하신 분은 오늘 엄마한테 고자질할 거예요. 얘왜 전화 안 받냐? 유런이 어디 간단 얘기 들었니, 오늘? 얘왜 전화 안 받지?
자, 전화가 안 되네. 자, 그러면 우리 일단은 시작합시다. 자, 우리 숙제 내줬던 데부터 봅시다. 숙제 내줬던 데부터. 몇 페이지냐? 56페이지, 57페이지. 펴보세요. 폈나요? 못 풀었으면요? 뭐 어떡해요? 혼나야지. 형선이하고 채민이만 안 했네요. 여보세요? 어디야? 빨리 들어와. 유튜브 검색, 내가 그거 구독해 놓으라 했잖아. 아저씨, 숙제했어요? 엄마 바꿔줘. 엄마 바꿔줘, 빨리. 엄마한테 내가 카톡 보내놓을게. 유런이 오늘 숙제 안 했으니 좀 혼 좀 내주시라고. 알겠죠? 네 책임이에요. 빨리. 접속해, 빨리. 빨리, 빨리. 어? 핸드폰 컴퓨터로 해. 컴퓨터 없어요? 솔직히 말해. 빨리 해. 오늘 세 분은 엄마랑 통화할 거예요. 유런이 내 전화는 안 받고 GSM 전화는 받았나 봐. 충전기 꽂고 보세요. 형선이 채팅은 단톡으로 볼 거고. 주 얘가 아니라 해. 자, 57페이지. 안 푸신 분들은, 안 푸신 분들은 쌤한테 오지게 혼날 거고요. 유런이까지 1스택. 요 세 분은 내가 오늘 엄마랑 상담할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어요? 자, 57페이지. 자, 실험부터 설명할게요. 탐구 A. 스템이 아니라 스택이에요. 자, 탐구 A 실험 1을 보자. 에탄올을 가열하는데,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에탄올 가열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물 중탕한다라고 얘기했었어. 물 중탕한다. 어떻게? 비커에다가 물을 담고 거기다가 시험관에 알코올을 넣는 거야. 물이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에서 여기 알코올이 들어있는 거지. 여기 물이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물을 가열을 해서 그 물이 따뜻해지면 알코올이 따뜻해지는 거야. 알겠어? 채민이 자꾸 도배하면 채팅 금지시켜버린다. 물 중탕하는 이유는 뭐였냐? 알코올은 불이 매우 잘 붙는 인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끓어 넘치게 되면은요,
만약에 이렇게 시험관이 있는데 알코올이 이렇게 끓어 넘쳤어. 그럼 불이 여기 붙어서 쫙 타고 올라가서 여기 다 불붙어. 파이어. 그럼 큰일 나겠지, 그지? 그러니까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중탕합니다. 그래야지 갑자기 끓는 걸 방지할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책에 보면은 요 안에다가 조그만 플라스틱 같은 걸 넣어줘요. 요걸 끓임쪽이라고 부르는데요. 끓임쪽은 뭐냐면요. 얘가 끓으면서 막 움직여요. 막 대류하니까 얘가 움직여요. 그러면서요. 마치 스푼 같은 걸로 이렇게 저어주는 것처럼 용액을 섞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골고루 데워지게 됩니다. 골고루 데워지면 뭐가 좋아? 골고루 데워지면 갑자기 끓어서 넘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아시겠죠? 어쨌든 끓임 쪽을 넣고 이렇게 가열을 했더니 온도계를 딱 꽂아놨는데 여기 가지 달린 플라스크지? 가지 달린 시험관 여기에 딱 가지 부분에다가 온도계 끝부분이 오도록 세팅을 해준 거예요. 왜냐? 여기 끓어서 나가는 기체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래요. 알겠죠? 갑자기 끓어서 나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끓임 쪽을 넣는 거고 온도계 끝부분은 여기 가지 부분에 놓는 게 여기서 끓어서 나가는 기체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끓어 나오면 여기 관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 시험관이 있고 여기 찬물이 자, 여기서 어떻게 돼? 다시 여기서 이제 알코올이 기화하게 되고요. 액체에서 기체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기체에서 액체로 액화가 일어나게 돼요. 여기서는 액체에서 글씨 왜 이러니?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선 기화, 여기선 액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태 변화가 지금 양쪽에서 다른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끓는 점을 측정해 봤어요. 여기서 온도계 시간 간격 딱딱딱딱 두고서 온도계 숫자를 읽어봤더니 올라가다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순간이 오고 이때 몇 도? 78도 정도 되더라. 80도 살짝 안 되게 78도 정도 되더라. 왜? 이거 에탄올이기 때문에 78도에서 끓어요. 그래서 78도에 에탄올이 끓어오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끓는 점이라고 부르고 이때 온도를 이때 끓는 점에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 그랬어요? 열 에너지는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랬어. 근데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없다? 준호야, 열 에너지가 온도도 변화시키고 상태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둘 다 동시에 할 수 있다 없다? O, X 대답해 보세요. 그동안 나는 커피 한 잔. 동시에 가능? 불가능? 확률은 50%. 동시에 가능? 불가능? 온도도 변화시키고 상태도 변화시킬 수 있다? X, 그치. 만약에 그게 가능했으면 이때도 온도가 변해야 돼. 근데 이때는 열 에너지가 어디다 쓰이는 거야? 열 써줄게요.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 하는데 사용되어서 글씨 날라다니네.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온도는 변하지 않고 상태 변화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냉각시킬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냉각시킬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와서 수평했다가 이렇게 내려간다 그랬지. 여기서도 온도가 안 변하네. 여기선 왜 그렇다 그랬어? 상태 변화하면서 열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방출되는 동안에는 온도가 안 변해. 즉 상태 변화하는 동안에는 온도가 안 변해. 그래서 온도가 안 내려가. 아시겠죠? 그래서 유지된다. 그럼 책으로 돌아와서 왜 물음표야 갑자기? 57페이지 실험 1. 에탄올이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 끓임 쪽을 넣는다. 아까 설명했죠? 끓임 쪽을 넣는 거 갑자기 끓어서 넘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다.
두 번째, 에탄올은 불이 붙기 쉬운 물질이므로 물중탕한다. 물중탕하는 거 불 붙기 쉬우니까 그런 거라 그랬죠. 그래서 맞습니다. 불 붙기 쉬운 물질을 인화성 물질이라 그래요. 인화성 물질. 인화성이 뭐야? 불 붙는다는 뜻이야. 저기 뭐 주유소 같은 데 가면은요, 담배 피면 큰일 나요. 뭐 주유소 폭발할 수도 있어요. 거기 유증기라고 부르는 그 기름이 기체로 변해가지고 그 동네에 막 돌아다녀서 주유소 특유의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불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유소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면 안 돼요. 혹시라도 담배 피시는 분 계시면은 한번 해주세요. 그럼 알아서 끄겠지. 그 다음에 그래프 A 구간에서 기화가 일어난다. 여기가 A 구간이죠. A 구간에서는 온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태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 그럼 상태 변화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 여기 B 구간. 그치? 상태 변화는 B 구간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요건 틀린 말. 그래프의 B 구간에서는 열 에너지가 에탄으로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나요? 아니죠. 상태 변화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니까 요건 틀린 말. 그래서 4번도 X. 5번에 그래프에서 B 구간의 온도가 에탄올에 끓는 점이다. 요 구간, 요 끓 상태 변화하는 구간의 온도가 끓는 점이죠. 온도가 끓는 점이에요. 끓는 점은 온도예요. 녹는 점도 온도고요. 자, 끓는 점을 쓰시오 그랬는데 상태가 변하기 시작하는 온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의 끓는 점을 쓰시오 그럼 몇도 쓰는 거야. 그러면 끓는 점이 뭐냐고 묻는다면 액체가 기체로 변하기 시작하는 온도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뉘앙스가 다른 걸 잘 찾아서 체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언어 능력이야. 언어 능력. 책 많이 보시고 한자도 많이 아셔야 돼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시험 안 보는 대신에 너희들 그 시간에 책도 많이 보고 한자 공부도 많이 하고 엄마도 많이 도와주고 잘 먹고 잘 자서 키도 크고 밤에 막 새벽 3, 4시까지 막 게임하고 그러면은요 키가요 안 커요. 니들 이제 잠재적으로 180 이상 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잘 안 먹고 잘 안 자면 키가 안 커요. 알겠어요? 뭐 이거 쓸데없는 잔소리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5번에 B 구간의 온도는 에탄올에 끓는 점 맞지요. 그래서 동그라미. 형선이 잘 듣고 있나요? 카톡 쳐보세요. 형선이 잘 듣고 있나요? 형선이 어떻게 유튜브 아이디 좀 만들어 보세요. 구글 아이디 어떻게 좀 찾아보든가. 알겠어요? 잘 듣고 있군요. 자, 계속 할게요. 2번에 로그인 했어요? 어? 그래? 뭘 안 써요? 아, 아이디를 줬다고? 여기 명단 뜨나? 안 뜨네. 자. 오케이. 알겠어요. 계속 할게요. 자, 3번 봅시다. 아니, 2번 봅시다. 실험 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를 표현하래요. 실험 2는요, 냉각시키는 거죠. 물을 얼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기한 거 여기 하나 나오죠. 실험 봐봐요. 왼쪽 56페이지 실험을 보면은요. 나중에 하시고요. 그냥 할게요. 일단은 형선아. 자, 실험을 보면은요. 시험관에다가 물을 넣어놓고요. 요거 좀 지울게. 비커에다가 이렇게 놓고 시험관에다 물을 넣었어요. 여기다 물을 넣고요. 여기다 온도계 꽂았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얼음 플러스 소금을 넣었어요. 이런 뭐가 되냐면요. 얼음은 0도씨밖에 안 돼요. 차가워봤자. 근데 여기다 소금을 넣잖아요. 그럼 0도보다 더 낮은 온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0도보다 더 낮은 온도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급하게 시원한 음료를 먹고 싶어. 그럼 간단하게 그냥 음료 따라놓고 얼음을 넣어도 되지만 캔 음료일 경우에 캔 따지 말고요. 그릇에다가 얼음 넣고 소금 넣고 잘 섞어준 다음에 캔 음료를 거기다 넣고서 얼음에 묻어놓으면 금방 시원해져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얼음 많이 버리니까 그냥 컵에다 얼음 넣고 따라 드시는 게 편해요. 자, 어쨌든 지금 얼음과 소금을 3대 1로 섞으면 몇 도까지 낮출 수 있다? 마이너스 21도까지 낮출 수 있대. 얼음 3대 소금 1. 그러니까 얼음 300g에 소금 100g 넣어주면은 영하 21도씨까지 만들 수 있대요. 와, 그러면 얼음 이 안에 있는 물 충분히 얼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는 점 실험을 했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유지됐다, 이렇게 내려가. 오케이, 여기 몇 도? 0도씨. 이걸 뭐라고 불러? 물의 어는 점이라고 불러. 아시겠죠? 자, 이때 열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방출이 일어나고, 이때 방출되는 열에너지의 이름은 뭐냐? 응고열 방출이 일어난다. 아시겠죠? 응고열 방출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프 A 구간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요 구간이 A 구간이죠. 요 내려가는 구간. 온도가 변화하고 있는 구간이죠. 물을 냉각시켜 얼음을 만드는 거니까 여기서는 물 상태로 존재하겠죠. 그럼 B 구간에서는요,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요? 얼음이 갑자기 물이 뿅 하고 한 번에 얼음으로도 동시에 바뀌는 거 아니죠. 위에는 얼음 있고 밑에는 물이 있고 막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는 물과 얼음이 같이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에 요 상태 변화 다 끝난 이후 지점에서는 어떻게 돼? 얼음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에 A 구간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맞지요? 아직 액체 상태예요, 여기서는. B 구간에서는 융해가 일어난다. 융해는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걸 융해라 그랬죠. 이건 뭐예요?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거니까 응고입니다. 오케이? 응고입니다. 그래서 X. 그다음에 3번. 그래프의 B 구간에서는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요 B 구간에선 열 에너지를 방출해요. 방출하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열 에너지가 충분히 방출되고 나면은 그 빠진 열 에너지만큼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야. 봐봐봐봐봐. 그래서 일단 3번에 틀린 말 되죠. 흡수가 아니라 방출입니다. 그다음 그래프 B 구간에서 물은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한다. 액체 상태와 고체 상태로 존재하죠, B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 상태가 맞습니다. 이거 맞는 말. 그다음 물의 녹는 점은 0도씨이다. 자, 이거 어는 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는 점하고 녹는 점하고 온도가 어떻다 그랬어요? 녹는 점하고 어는 점하고 온도 같아요. 그러니까 녹는 점은 0도씨이다. 맞는 말. 물이 모두 얼음으로 상태 변화하면 온도가 다시 낮아진다. 상태 변화 끝났더니 온도가 거짓말처럼 다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아시겠지요? 자, 3번에 표는 액체 에탄올을 가열할 때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더니 5분, 6분, 7분 갈 때까지는 온도가 계속 올라갔어요. 5분, 6분, 7분까지는 올라갔는데, 7분, 8분, 9분에서는 78도로 고정된 상태로 올라가지가 않아. 그 말은 뭐야? 아까 그래프에서 봤을 때 올라가다가 수평으로 유지되는 요 시점이지. 5분, 6분, 7분인 거야. 몇 도에서? 78도에서. 이해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표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데이터인지를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가고 고등학교 1, 2, 3학년 가고 그러면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런 거풀때 가장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표랑 그래프랑 해석하는 건데 지금부터 열심히 잘 들어놓으시면은요. 쌤만 잘 따라오시면은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금방 할수 있어요. 아시겠죠? 잘 따라오셔요. 열심히 배우시고요. 알겠어요? 유런이 왜요? 유런이 배터리가 안 돼요? 잘못 쳤어요?
오케이, 갑시다. 3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랍니다. 에탄올은 78도에서 끓는다. 끓는 점이 78도인 거 확인할 수 있어. 왜? 5분, 6분, 7분 온도가 다 똑같으니 아, 온도가 유지되네. 아, 여기가 끓는 점이구나. 오케이, 그래서 1번 맞는 말. 5분에서 7분 사이에 에탄올의 온도는 높아진다? 아, 5, 6, 7이 아니네. 7, 8, 9네요. 미안. 5, 6, 7이 아니라 7, 8, 9네요. 5분에서 7분 사이에 에탄올의 온도는 높아진다. 60, 72, 78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이네요. 그리고 7, 8, 9분 사이에서 에탄올은 열에너지를 흡수한다. 열에너지는 가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흡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열을 끊지 않는 이상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어쨌든 열에너지를 흡수를 하긴 하지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상태 변화하는 거야. 그럼 그 흡수 변화한 흡수한 에너지를 어디다 쓰는 거야? 상태 변화에 가져다가 쓰는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어쨌든 열에너지를 흡수한다. 맞는 말. 무슨 열에너지? 기화열 흡수예요. 기화열 흡수. 알겠어요? 기화열 흡수. 기화열 흡수.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열이니까 기화열. 그리고 요거는 흡수해야 되는 거니까 기화열 흡수. 오케이? 자, 그 다음 7분에서 9분 사이 에탄올은 기체 상태로만 존재한다? Nope. 갑자기 뿅 하고 전부 다 기체로 변하지 않죠. 여기서 기체도 존재하고 액체도 존재하는 거예요. 보글보글보글 끓으면서. 그래서 요게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5번에 60도씨인 에탄올보단 78도인 에탄올의 열에너지가 크다. 먹은 거 얘기하는 거야. 내가 밥을 두 공기 먹었을 때랑 밥을 다섯 공기 먹었을 때랑 어느 게 더 에너지가 큰 거야? 다섯 공기 먹었을 때야. 물론 내가 다섯 공기 먹을 순 없어. 많이 먹어야 두 공기지 뭐. 오우야 치지 마. 거짓말 치지 말고 알겠지? 어? 고기 먹고 싶다잉.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자. 표를 줬네요. 자, 시간이 0분부터 11분까지 있고요. 자리가 좁다고 이렇게 주면 어떡하냐. 24도, 18도, 11도, 6도, 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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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하 1도, 영하 6도, 영하 8도 이렇게 됐어요.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는 순간이 언제부터예요? 4분 때부터 8분 때까지 0도로 유지됐어요. 4분 때부터 8분 때까지 0도로 유지된 거 보니까 요 지점이 뭐 하는 지점이에요? 상태 변화하는 지점이에요. 요렇게 내려가다가 요렇게 유지됐다가 요렇게 내려갔죠. 근데 여기가 4분부터 8분까지 온도가 유지됐어요. 그쵸? 그러면 요거를 표시해 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1, 2, 3, 4, 5, 6, 7, 8, 9, 10, 11. 이거 나는 4하고 8만 썼지만 너희들 그 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여기 11분, 8분. 분짜는 안 써도 돼 솔직히 이렇게. 알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11 써놓고 분 안 써도 되고 시간 가로 열고 분 이렇게. 이미 돼 있네요. 그래프에. 자, 스타트 지점이 몇 도예요? 24도죠. 여기 24도. 그리고 때때때때 0도. 오케이? 그리고 여기 각각 여기 몇 도인지 이렇게 여기다 적어 주시면 되겠죠. 몇 도인지 딱 맞춰 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 점 딱딱딱 찍고 그리면 되지요. 어렵지 않아요. 자, 5번 봅시다. 그러면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는 까닭, 아까 앞에 페이지 56페이지에 제일 밑에 해석해 보면은요, 여기 써 있죠. 물이 상태 변화하는 동안 방출하는 열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니네 선배들은 더 간단했는데 열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얘기는 온도가 따뜻해진다는 얘기니까 뭐 온도 안 내려가는 거 막아주는 거지. 어쨌든. 다시 얘기하자면 물이 상태 변화하는 동안 방출되는 열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어디 써 있냐면요. 56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B구간에서 물이 어느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므로 라고 써 있죠. 요거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엔 책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돼요. 니들 머리에서 다 꺼내서 쓰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방출하는 동안 일정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기 써 있는 대로 쓰세요. 그렇게 쓰면 안 그렇게 쓰는 건 아니야. 일어나. 이게 서술형이 정확하게 써줘야지 채점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점수를 쓸데없이 안 깎아버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어떤 액체 물질의 가열 곡선과 냉각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자, 액체 물질의 가열 곡선이에요. 지금 이게 액체 물질의 가열 곡선이니까 첫 번째 그래프는 끓는 점이에요. 끓는 점. 수평하게 나오는 요 지점은 끓는 점이에요. 왜? 액체가 상태 변화하는 거니까 기체로 변했겠죠. 그쵸? 온도가 높아지면서 상태 변화하는 거니까 기체로 변했겠죠. 그럼 뭐야? 그럼 뭐야? 갑자기 혜성이가 왜? 기체로 변했겠죠? 그러니까 이건 끓는 점이에요. 녹는 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녹는 점 몇 도예요? 여기 얼기 시작한 온도 0도로 나왔죠? 녹는 점과 어는 점 같은 거니까 0도지, 0도.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답이 1번입니다. 자, 58페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채팅으로 싸울라 그래? 왜? 둘이, 어? 잘생긴 놈이 참아. 자, 내신 숙숙 58페이지. 우리 준호. 오우야 치지 마. 자, 58페이지 1번 볼게요. 네, 알았어요. 자, 1번 보자. 선생님이 해설할 테니까 해설 보시면서, 해설 들으시면서 채점하시면 돼요. 자, 1번 보자. 물질의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옳지 않은 거. 자, 1번.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열 에너지 흡수 또는 방출한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할 때, 자,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한다 그러면, 아, 이걸 그릴 게 아니지. 자,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있을 때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고체에서 기체로 갈 때,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는 열에너지 흡수라 그랬죠. 열에너지 흡수, 온도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흡수해야 돼. 근데 거꾸로 기체에서 고체로 갈 때, 기체에서 고체로 갈 때는 뭐예요? 방출해야 돼요. 서로 반대니까. 근데 여기 흡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2번은 틀린 말이죠. 아시겠어요? 방출해야 돼요. 못 푼 사람은 설명만 들어요. 일단은 설명 듣고 나중에 풀면은 더 잘 풀겠지. 근데 뭐 내가 안 보고 있으니 이것들이 제대로 채점을 그냥 답을 쓸지 안 쓸지, 이거 걱정이네 이거. 수업 끝나고 옵치는 씨. 숙제 또 내줄 거야. 숙제나 해. 사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오케이는 반말이고. 자, 이번에 그래프부터 봅시다. 얼음의 가열 곡선이래요. 얼음의 가열 곡선. 얼음의 가열 곡선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상태 변화하는 게 뭐가 되겠어요? 융해와
기왕했죠. 얼음을 가열했으니까 상태 변화하는 구간이 두 번 나올 거예요. 여기서 융해 되겠고요. 여기서 기화하겠죠. 여기가 0도씨 녹는 점이겠고요. 여기가 100도씨 끓는 점이겠죠. 그쵸? 100도씨 끓는 점일 거예요. 자, 그리고 A, B, C, D, E. 아, 다음 시간에는 프로젝터를 쏘든가 해야지.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채빈이, 준호, 유런이 채팅 3분간 금지. 자, 지금 A에는 물만 있을 거예요. 아니죠. 얼음이지. A는 얼음을 가열했으니까 얼음만 있을 거고요. 여기는 얼음하고 물이 있겠고요. 여긴 물만 있겠고요. 여긴 물과 물과 수증기가 있겠고 여긴 수증기만 있겠죠. 자, 요렇게 놓고 이제 들어가 봅시다. 문제로. 2번, 3번 같이 풀 거니까 일부러 다 해놓은 거예요. 자, A 구간에서는 열에너지를 흡수하여 입자운동이 활발해진다. 열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니까 입자운동이 활발해지지요. 입자운동이 활발해지는 거, 에너지가 공급됐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에너지는 열에너지가 공급된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 그 다음, 이번에 B 구간의 온도는 얼음에 녹는 점, D 구간의 온도는 물에 끓는 점이다. 맞는 말이네요. 그쵸? 그 다음, B와 D 구간에서는 두 가지 상태가 함께 존재한다. B와 D 구간에서는 고체, 액체, 액체, 기체 같이 존재하는 거니까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4번. C 구간에서는 흡수한 열에너지가 모두 상태 변화에 이용된다. C 구간에서는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 열에너지는 온도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요 상태 변화하는 데는 상태 변화할 때만 사용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한다. 온도를 변화시키든가 상태를 변화시키든가.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입니다. E 같은 경우는 기체니까 입자 사이 가장 거리가 먼 거 맞고요. 답이 4번. 자, 3번에 D 구간에서의 입자 운동. D 구간이면 여기 이제 기화하고 있는 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입자 운동, 입자 배열, 열에너지의 변화. 일단 입자 운동은 어떻게 되겠어요?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하고 있는 상태 변화하고 있으니까 점점 활발해질 거예요. 열에는 흡수할 테니까. 그리고 입자 배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액체는 그나마 조금 규칙적인데 기체가 되니까 완전히 불규칙해지겠지. 점점 불규칙하게 변할 거고요. 그리고 이때 상태 변화할 때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열에너지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기화열 흡수니까 열에너지 흡수하는 거죠. 그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에 있네요. 답은 5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보자. 이 그래프만 몇 번을 그리는지 모르겠지만요. 계속 써먹으니까.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물을 가열한답니다. 물을. 물을 가열한대요. 물. 여기가 가, 나, 다구요. 자, 물을 가열하니까 여기서는 뭐야? 물이겠지, 뭐. 여기서는 물도 있겠지만 뭐도 있어요? 수증기도 있어요. 여긴 뭐만 있어요? 수증기만 있어요. 여기는 액체, 여기는 액체 기체, 그리고 여긴 기체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랍니다. 요걸 보고서. 자, 가 구간에서는 물과 수증기가 함께 존재한다. 가에서는 물만 존재한다. 아직 기화할 온도까지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거.
니은, 나 구간에서 열 에너지 흡수한다. 일단 가, 나, 다 전부 다 열 에너지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구간에서 열 에너지 흡수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디귿, 나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한 까닭은 가해준 열 에너지가 물을 수증기로 만드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맞죠? 물을 수증기로 만드는 데 사용된다. 바꾸면 상태 변화하는 데 사용된다 라는 뜻이니까 맞는 말이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디귿 맞는 말. 그 다음에 리을, 가 구간과 다 구간에서, 가 구간과 다 구간에서 가열할수록 물질의 열에너지가 증가한다. 가열을 할수록 열에너지는 증가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동전을 계속 넣을수록 저금통의 돈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 열을 계속 넣어줄수록 열에너지는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맞는 말.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자. 그림 가같이 장치하고, 이거 에탄올 끓이는 장치죠. 물 중탕하고 있고요. 끓임 쪽 넣고요. 그쵸? 자, 옳지 않은 걸 찾으라. 일단 그래프를 봤더니 수평한 구간의 온도가 78도예요. 이 말은 끓는 점이 78도다라는 뜻이니까 1번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가의 A에서는 기와, A에서 온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온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태 변화하는 게 아니라 온도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태 변화 안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기와 액화 그딴 거 A에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근데 B에서는 어떻게 돼요? 수평한 구간이 나타난 걸로 봐서 상태 변화하고 있고요. 액체 상태가 상태 변화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상태 변화니까 기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B에서 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에 나의 A 구간에서 에탄올은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쵸?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 상태 변화하기 전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맞는 말이죠. 나의 B 구간에서 에탄올은 액체에서 기체 상태가 되는 거 맞지요? 기화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맞는 말. 그리고 나의 B 구간에서 5번, 나의 B 구간에서 에탄올은 기화열을 흡수해줘야죠. 방출이 아니라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말. 자, 6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액체 물질을 냉각시킬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냉각시킨답니다. 자, 온도 내려갔다 수평했다 내려갑니다. 요 구간을 A, 요 구간을 B, 여기 구간을 C라고 했을 때, 자, 액체 물질을 냉각시켰으니까 여기 액체, 여기는 액체가 고체로 변하고 있으니까 같이 있겠고, 여기선 전부 다 고체로 변했을 테니까 고체만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자, 요 수평한 구간의 온도를 봤더니 48도. 즉, 얘 녹는 점과 어는 점이 48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녹는 점이 48도다 나와도 맞는 말이고요. 어는 점이 48도다 나와도 맞는 말이에요. 자, 이 물질의 어는 점은 48도이다. 1번에 나왔네, 바로. 요거 맞는 말이죠. A 구간에서는 액체 상태로만 존재한다. 맞는 말. 그리고 B 구간에서는 응고열을 방출한다. 여기서 응고되고 있고요. 이때 열을 방출하는데 그 열 이름이 응고열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말 되겠습니다. 응고열 방출한다. 맞고요. B 구간에서의 온도는 이 물질의 녹는 점과 같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C 구간에서의 액체는 고체 상, C 구간에서 액체에서 고체 상태로 변한다. C? 이미 다 고체 상태로 변한 상황이에요. B 구간에서겠죠? 그러니까 5번은 틀린 말. 답이 5번이 되겠네요. 자, 7번 보자.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의 가열 냉각 곡선이다. 오케이. 가열 곡선, 냉각 곡선 같이 그린 거죠. 요런 식으로. 그지? 요런 식으로 같이 그린 거야. 옳은 거 찾으라. 자, 고체 물질이니까 요거 활용 좀 할게요. 고체 물질이라니까 지금 고체겠고요. 액체, 고체 같이 있겠고, 여긴 액체, 여기도 액체,
여기는 액체, 고체 같이 있겠고요. 여긴 고체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A, B, C, D, E, F, G. 오케이? 오른 거 고르랍니다. A, B 구간에선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온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열 에너지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아니고 B, C 구간에서 온도는 녹는 점이고 E, F 구간에서의 온도는 녹았고 얼었죠.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 아니지. 그러니까 2번 틀렸고 C, D 구간과 D, E 구간에서의 물질의 상태는 다르다. 여기도 액체, 여기도 액체. 여기는 액체 상태. 틀렸죠? EF 구간에서 두 가지 상태가 함께 존재한다. EF에서는 고체와 액체가 같이 존재하니까 맞는 말. 답이네요. 답은 4번. 5번은 일단 나중에, 일단은 확실히 할게요. 여긴 고체니까요. 입자 배열이 규칙적이어야 돼요. 불규칙이 아니라. 그래서 틀린 거. 그래서 어쨌든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제일 규칙적인 A는 가는 일단 고체고요. 그거보다 약간 풀어진 건 액체. 많이 풀어져서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다는 기체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옳은 걸 고르랍니다. 가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입자 운동이 둔해진다. 에너지를 흡수했는데 활발하게 돌아다녀야지. 둔해지는 게 아니라 활발해져야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가에서 나로 상태 변화할 때,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할 때 이름이 뭐라고 했어? 융해라고 했어.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할 때 융해 열을 뭐 한다? 흡수한다. 수업 듣는 것처럼 니들 화면 보면서 리액션 해야 돼. 내가 뭐 한다? 그러면 흡수한다. 이거 해줘야 돼. 뒤에서 보면 저 새끼 뭐 하는 거야? 이거 느껴질 정도로 격렬하게 리액션 해야 돼. 알겠어? 하고 있어? 리액션 해야 돼. 알겠죠? 그래야지 엄마 아빠 보면 아 수업 열심히 듣는구나 할 거 아니야. 알겠지? 멍하니 화면만 보고 있으면 이건 화면이고 이건 책이고 이건 글씨다. 아 졸면 안 된다. 엄마가 뒤에서 보고 있다. 이러면 안 돼. 알겠지? 리액션을 해야지. 진짜로 수업 듣는 것처럼. 진짜 수업이긴 하지. 다만 여기에 너희들이 없을 뿐이지. 아시겠어요? 아 보고 싶은데 참 볼 방법이 없네. 그지? 밖에서 보면 되잖아요. 밖에 안 돌아다니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웬만하면은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밖에 돌아다니는데 저 혼자 돌아다니는데요. 슬프네요. 혼자 돌아다녀야 되니까. 혼자도 안 돌아다니는 게 좋아요. 태풍 또 올라온대요. 태풍 또 올라온대요. 뭔 일주일마다 한 번씩 태풍이 와. 씨. 오늘 뉴스 보니까 다음 주도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쉬워요. 너희들 다음 주도 학교 못 가요. 엄마 아빠 재택근무 하시는 분 계셔?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일하시는 분? 전 안 아쉬운데 준호 너 이씨. 국어도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장비 하나 더 갖고 올 거예요. 11일이 월요일인가? 아닌데 14일일걸요? 미뤄졌어요. 수도권 학교는. 뉴스에 나왔어요. 나라에서 발표했어요. 수도권 학교 그 2.5단계가 다음 주까지 연장돼가지고 고3 빼고는 못 가요. 잠깐만요.
뭐 씹으면서 하세요, 채민이? 이거 너무 매워. 쌤, 여기다 조명 놨는데 얼굴 좀 밝아 보이나? 오늘 6시에 시작했으니까 7시 반이죠? 자, 계속 해볼게요. 자, 9번. 열에너지를 흡수 방출하는 상태의 변화에 예입니다. 자, 으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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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샤. 자, 여기 규칙적으로 존재하는 요놈은 뭐예요? 고체겠고요. 여기에 살짝 거리가 떨어진 애들은 뭐예요? 액체일 거고요. 많이 떨어져 있는 얘네들은 뭐예요? 기체일 거예요. 자, 최첨단 파란색과 빨간색. 자, 빨간색은 가열하는 거, 온도가 높아지는 거. 고체에서 액체로 가고, 액체에서 기체로 가고,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 상태 변화 이름이 뭐였어요?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 융해.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 기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 승화. 고, 기. 오케이? 8번 다안 했다고? 8번 마무리할게요. 자, 나에서 다로 상태가 변할 때 입자가 규칙적으로 된다? 나에서 다로 가는데 딱 봐도 불규칙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다에서 가로 상태가 변할 때, 기체에서 고체로 상태가 변할 때,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 규칙적으로 되려면 가까이 붙어야 되니까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지. 이거 맞는 말. 그래서 다, 4번은 맞는 말. 그래서 8번에 4번이 답입니다. 오케이. 계속할게요. 자, 그리고 파란색. 온도를 낮출 때, 냉각시킬 때예요.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거,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체가 액체되는 거, 액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 응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거, 승화, 기, 고. 오케이?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다, 니네 씨, 복귀하면 이거 바로 시험 볼 거야. 알겠어? 요 파트 바로 시험 볼 거야, 니네.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 안 하면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어. 자, 요 상황에서 상태 변화할 때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은 여기에다가 열자만 붙이면 돼. 융해 열, 기화 열, 승화 열, 흡수. 응고 열, 액화 열, 승화 열, 방출. 파란색 글씨 열은 방출되는 거고, 빨간색 글씨 열은 흡수하는 거야. 오케이? 자, 문제로 돌아오자.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는 상태의 변화는 ADF이다. 주위의 온도가 높아졌다? 그러면은 열을 방출해줘야 돼. 그래야지 주변의 온도가 높아질 거 아니야. 내가 돈을 풀어야 얘네들이 돈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지? 내가 열을 방출해야 얘네들이 온도가 높아진다고. 그러면 열에너지 방출한 거 찾아보니까 누가 있어요? 액체에서 고체로 간거 A 있고요. 기체에서 고체로 간 D가 있고요. 기체에서 액체로 온 F가 있어요. 그럼 ADF 맞는 말이네요. 1번 맞는 말이죠. 목 식었다. 그 다음에 A가 일어나면
응고가 일어나면 일정하게 유지된 온도는 어느 점이다? 응고하는 거. 어느 점 맞죠? 그럼 융해되는 건 건녹는 점이죠. 오케이? 자, 어쨌든 2번 맞고 3번. B가 일어나는 거 뭐예요?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죠. 융해가 일어나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녹는 점이죠. 아까 얘기한 거네요. 맞는 거. 공연장에서 드라이 아이스를 뿌린 무대 근처에서 시원한 까닭은 C와 관계가 있다. 드라이 아이스가 주변에 열을 뺏어가니까 주변이 시원해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배스킨라빈스 31에서 엄마는 외계인 체리 주빌레 민트 초코칩 이런 거 딱 사면 어떻게 돼? 거기다가 드라이 아이스 넣어주잖아, 그지? 그 드라이 아이스가 어떻게? 열을 뺏어가니까 아이스크림이 온도가 낮아져서 안 녹는 거야. 어? 나는 그거 치즈케이크 들어있는 거 뭐냐? 그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게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체리 주빌레도 맛있지. 배스킨 라빈스 가면 딱 두 개밖에 안 먹어. 자, 어쨌든 그래서 시원해지는 거는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승화열 흡수 때문에 그런 거니까 C와 관계가 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에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넣으면 음식이 시원하게 되는 거는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되면서 열을 흡수, 융해열 흡수 현상이니까 요거 B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E가 아니라 B.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10번 가보자. 엄매는 외계인이었나? 맞는 것 같다. 좀 사갖고 와보든가. 엄마는 외계인인 것 같아. 자, 10번 볼게요. 다음 현상과 공통적으로 관련이 있는 상태 변화의 기호와 이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의 종류를 옳게 짝지은 것은? 너희들이 수업 들으면서 내가 문제 푸는 거 보면은 뭘 또 보셔야 되냐면요. 선생님이 읽다가 끊어 읽잖아요. 문장을. 그치? 문장을 끊어 읽는 게 어디서 끊어 읽는지도 유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이 좋아져요. 지금 막 우리 막 카톡 치고 막 문자 보내고 그럴 때는 막 띄어쓰기 안 하고 보내잖아. 근데 문맥의 흐름,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문제를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영어 문제만 툭툭 잘라가면서 푸는 게 아니에요. 국어 문제만 툭툭 잘라가면서 푸는 게 아니라 과학 문제도 마찬가지로 말로 되어 있는 설명이기 때문에 끊어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 책 좀 봅시다. 하루에 두 권씩은 읽는 것 같아. 물론 소설책이긴 하지만. 알겠어? 핸드폰에 넣고 다니면서 보면은 책 많이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거 뭐더라? 막 파파파팍 튀기는 것도 있었는데. 자, 계속 할게요. 그래서 극지방에 사는 이누이트는 이글루 안에 물을 뿌려서 내부를 따뜻하게 한다. 물을 뿌리면은 극지방이니까 바로 얼어버리겠죠. 얼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 응고 현상이 일어나. 응고가 되면은 무슨 열이 방출돼? 응고 열이 방출돼요. 열이 방출되면 주변의 온도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그래서 이글루 안이 상대적으로 따뜻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따뜻해지는 거야. 완전 막 20도씩 막 이렇게까지 따뜻해지는 거 아니고 아까보단 좀 따뜻하네 라는 상대적인 따뜻함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응고열 방출에 대한 설명이겠네요. 둘이 같은 거 공통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응고열 방출이니까 A와 관련이 있겠고요. 그래, 답은 1번이네요. 슈팅스타, 그치? 그거 맛있지. 그거 안에 들어있는 타다닥 튀기는 그 사탕가루라 그런가? 그것만 옛날에 나 따로 팔았던 것 같은데 막 발바닥 모양 사탕 이렇게 찍어가지고 막 쭉쭉쭉쭉 빨아먹는 거 맛있었네. 야, 그거 나 어렸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 하긴 뭐 애들 입맛 어서 크게 변하진 않으니까.
자, 11번 보자.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의 종류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분수대 근처에 있으면 시원하다. 분수대는 물이 있는 거고 거기서 물이 기화할 테니까 기화열 흡수랑 관련이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1번은 기화열 흡수. 음료수에 얼음을 넣으면 시원하다. 얼음이 녹으면서 열을 흡수하는 거니까 융해열 흡수. 3번. 더운 날씨에 땀을 흘려서 시원해진다. 땀이 액체 증발하면서 기화하는 거니까 기화열 흡수. 어? 1번, 3번 기화열 흡수인데 2번이 융해열 흡수였어요. 그럼 나머지 다 기화열이니까 확인해보자. 알코올선 묻힌 거 따뜻해 시원해진다. 알코올이 증발 기화. 기화열 흡수. 오케이. 얘도 기화열이네. 부탄가스. 그 안에 찰랑찰랑 액체가 들어있는데 얘가 기화하면서 불이 붙는 거야. 오, 요것도 기화열 흡수. 아, 답은 2번이네요. 융해열 흡수. 혼자 외로이 쓸쓸히 있어요. 2번이 답이네요. 알겠죠? 옛날에 나 아폴로는 100원짜리 사면 이게 진짜 봉지 꽉 들어있었어.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봐. 이렇게 꽉 들어있었는데 요즘에는 한 요만큼밖에 없더라. 와, 그거 완전 후구지. 지금 사먹으면 돈 아깝지. 이건 진짜 봉다리 터지라 꽉 들어있었어요. 그랬어. 자, 12번으로 가보자. 아이고, 뭐가 퍼. 200원이야? 가격도 올랐네. 자, 12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추운 겨울날 오렌지 나무에 물을 뿌려주면 오렌지가 얼지 않는다. 여기서 질문. 추운 겨울날 오렌지가 열려요? 오렌지는 더운 데서만 자라는 거 아니었어요? 캘리포니아 이런데? 어쨌든 계속 가봅시다. 열리나 보지.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지. 자, 얼음이 대신 얼어주는 거야. 대신 얼어주는 거. 얼음이 얼면서 어떻게? 열을 방출하니까 안에 있는 오렌지는 안 얼어, 안 얼어. 그러니까 응고열 방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답이 어디 있나 보자. 3번에 보니까 물이 응고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했기 때문에 여기 있네요. 답은 3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13번 에어컨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실내기와 실외기에서 냉매가 상태 변화할 때 일어나는 거. 자, 실내에서는요 열을 가져가야 되니까 냉매가 열을 흡수해야 돼요. 액체 상태의 냉매가 기체 상태로 변하면서 기화열 흡수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실외기로 나가요. 그럼 기체 상태인 냉매가 열 에너지를 버리면서 다시 액체로 변해요. 액화열 방출. 그래서 실외기 주변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액체 상태로 집으로 들어와서 또 기화. 나와서 액화. 기화, 액화. 그럼 결과적으로 집 안에 있는 열 에너지를 뽑아다 바깥으로 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이 시원해지는 거죠. 오케이? 그럼 답은 몇 번? 5번에 있네요. 기화열 흡수와 액화열 방출. 5번입니다. 얼굴 왜 이렇게 시커멓냐? 자, 화장이라도 해야 되나, 방송하려면? 자, 14번. 그림은 증기 난방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은? 증기 난방기 안에는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들어와서 액체로 변하면서 액화열을 방출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가 따뜻해지는 거고 바깥의 보일러에서는 액체 상태의 물을 다시 끓여서 기화시켜서 기화열을 흡수해서 가져갈 거예요. 알겠죠? 뷰티 유튜버는 씨. 자, 옳지 않은 거 보래요. 증기 난방기 내부에서는 수증기가 물로 변한다. 증기 난방기 내부에서는 수증기가 물로 변하면서 액화열을 방출하는 거죠. 맞고요. 보일러 내부에서는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열을 흡수하는 거. 그래서 맞는 거고요. 증기 난방기에서는 액화열을 방출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래서 14번에 3번입니다. 오케이? 이해돼? 알겠어? 채빈이 비웃지 마, 이씨. 자. 답이 3번이라고 얘기했나?
자, 15번으로 넘어가 보자. 그림은 얼음의 가열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만 한 오늘 10번은 그린 것 같아요. 한 번 더 그리지 뭐. 자,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이고 첫 번째 꺾인 거 몇 도? 얼음이 녹는 거니까 0도. 물이 끓는 거니까 100도. 자, 아이고, 이렇게 잘라서 A.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B. 오케이, 가자. 얼음에 녹는 점과 물에 끓는 점은 각각 몇 도인지 각각 쓰시오. 0도씩. 녹는 점 0도씩. 끓는 점 100도씩. 초등학교 다시 가야지, 이거 모르면. 자, A와 B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은 가열할 때니까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2번에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고요. 16번 가보자. 액체 상태였던 애가 기체 상태로 변하면서, 자, 여기 그림 잘 봐봐. 기체 상태일 때 동그라미 옆에 와이파이 세 칸인데, 액체 상태일 때, 기체 상태일 때 와이파이 몇 칸이야?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누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야? 요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야. 다시 얘기해달라고. 흡수한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오케이? 됐나요? 16번 해도 돼요? 유런아, 대답 좀 해. 고고. 오케이. 자, 16번에 그래서 가열에 의해 물질의 상태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부피 변화를 다음의 용어를 모두 사용해서 서술하죠. 무슨 변화? 부피 변화 서술하래. 그러니까 요만큼의 물이 이만큼의 수증기로 변하는 거, 요거를 설명하란 얘기예요. 알겠죠? 자, 여기 있는 이 용어 다 쓰래. 자,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게 되면은요, 선생님 가만히 있었던 거야. 정지화면 아니, 여기다 이거 띄워줘야 돼. 정지화면 아니, 이거 하나 들어 이렇게. 자,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짐으로 부피가 증가한다. 다시, 액체가 기체 로 상태 변화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함으로 입자의, 아이고 힘들어,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활발해지고 거리가 멀어
짐으로 부피가 증가한다. 5초 줄게요. 5, 4, 3, 2, 1. 지운다잉. 자, 17번. 17번. 오른쪽 그림은 더운 여름날 수영을 하다 물 밖으로 나오면 추위를 느낀다. 그까닭을 여름의 추위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자, 수영장 안에 있다가 물 밖으로 딱 나오면은요, 원래대로라면 수건으로 물기를 바로 닦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한여름이더라도요, 감기 걸릴 수 있어요. 왜냐? 자, 내 몸에 물이 묻어 있었는데, 이 물이 증발할 거야. 기화할 거란 말이에요. 기화하면서 열을 뺏어가는데, 주변 공기로부터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부터 열을 뺏어가요. 그럼 내 몸은 열을 빼앗겼기 때문에 추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몸에 묻은 물이 증발하면서 또는 몸에 묻은 물이 기화하면서 기화열을 흡수하여 체온이 내려가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몸에 묻은 물이 기화하면서 기화열을 흡수하여 체온이 내려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나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실력 탄탄 1번. 오른쪽 그림은 액체 물질인 A와 B의 가열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오케이. 근데 A하고 B하고 봤을 때 A가 더 높은 온도에서 끓을래요. 그쵸? 어쨌든 A의 끓는 점은 100도, B의 끓는 점은 80도라는 뜻이 되는 거야. 여기서 액체를 가열했으니까. 자, 그래서 기억 보면은 90도씨에서 A는 액체 상태이다. 90도씨에서는 A가 아직 끓지 않았으니까 액체 상태가 맞지요. 아직 안 끓었으니까 90도씨에서는 액체 상태가 맞아요. 그리고 니은, A는 B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보시다시피 A가 더 높죠? 맞고요. 가열 후 15분이 되었을 때, 15분이 됐을 때는 둘 다 끓어버렸죠. 모두 기체 상태로만 존재한다? 아직 끓고 있는 중이야. 액체도 존재해. 그래서 요건 틀린 말. 알겠어요?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15분이잖아. 만약에 여기가 15분이었으면 기체 상태로만 존재한다가 맞는데 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액체도 존재해요. 그래서 요건 틀린 말.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는 거. 답은 4번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으로 가자. 표는 물질 A, B, C, D, E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25도씨에서 물질의 상태로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요거 선생님이 저번에 예전에 한번 가르쳐줬는데 하나 그리라고 했죠. 요렇게 그리라고 그랬죠. 자, 25도씨에서의 물질의 상태래. 자, 여기 25도씨예요. 자, A 보자. A는 녹는 점이 영하 5도. 요쯤 되고 여기 있다 잡자. 영하 0.5도. 끓는 점이 30도. 30도.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액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체. 그럼 A는 무슨 상태? A는 액체 상태야. 25도씨에서 액체 상태야.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25도씨고요. 녹는 점 10도. 녹는 점 10도. 끓는 점 75도. 여기가 고체, 여기가 액체, 여기가 기체. 그러면 25도에서 무슨 상태? 액체 상태. B도 액체네요. 그 다음에 C가 보자. 마찬가지로 25도 잡고
C의 녹는 점 영하 160도. 끓는 점 영하 25도. 여기서부터 여기가 고체. 요만큼이 액체. 이 위쪽은 무슨 상태? 기체. 그럼 25도일 때는 기체겠구나. C는 기체. 자, D 보자. 자, 25도에서 어는 점은 0도, 끓는 점은 100도. 요렇게 고체, 요렇게 액체, 요렇게 기체. 25도에서 D는 뭐? 액체 상태. 참고로 D는 녹는 점이 0도, 끓는 점이 100도인 걸로 봐서 D는 물이에요. 마지막 2. 여기다 25를 그릴게요. 왜냐면 이게 녹는 점이 너무 높아. 녹는 점이 350도. 끓는 점이 1450도. 녹는 점 밑에는 뭐? 고체, 액체, 기체. 그럼 25도일 때 무슨 상태? 고체 상태. 그래서 기, 액고. 옳게 짝지은 것은 4번에 있네요. D, 액체. 그 다음 3번 보자. 자, 가해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럼 이건 이제 요 공기의 온도를 뜻하는 거고요. 나는 여기다 에탄올을 묻힌 솜을 붙여놨어요. 그럼 여기서 에탄올이 기화하겠죠? 그러면서 기화하면서 뭘 뺏어가? 기화열을 흡수하면서 가져가 버려. 그럼 이 온도계는 그냥 있는 온도계랑 비교했을 때, 그냥 있는 온도계랑 비교했을 때, 온도가 어떻겠어요? 얘가 얘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열을 빼앗기니까.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일정한 온도에서 아무것도 장치하지 않은 가와 에탄올을 묻힌 솜을 감싼 온도계 나를 각각 놓아놨는데, 얼마 후 온도가 낮아진 온도계와 이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를 고르라. 그러니까 낮아진 것과 출입하는 열 에너지. 낮아진 건 누구예요? 나겠죠, 나. 이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는 기화열 흡수 되겠죠. 오케이?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시원한 물을 얻기 위해 양가죽으로 만든 물주머니를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양가죽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가죽으로 되어 있으면은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가죽 포대인데 요 바깥으로 스며 나와요. 뭐가? 물이 스며 나와요. 슬쩍. 그럼 바깥쪽에 물이 스며 나오니까 여기서 물이 뭐 해? 기화해요. 그러면서 뭐 해요? 기화열을 흡수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물이 어떻게 돼요? 시원해져요. 이해돼요? 가죽을 통해서 물이 스며 나오면서 그 물이 기화하면서 기화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물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원리에 대해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원리의 작은 구멍으로부터 스며나온 물이 기화한다. 맞는 말. 물이 상태 변화할 때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것도 맞는 말. 물이 상태 변화할 때 주위의 온도가 낮아진다. 여기서 그 주위에 해당하는 애가 요 가운데 있는 물이죠. 맞는 말. 물이 상태 변화할 때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한다. 넙. 기체로 변하는 거니까 불규칙적으로 변해야죠. 이게 틀렸네요. 답은 4번. 기화율 흡수에 대한 설명이니까. 5번에 냉장고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응축기와 증발기에서 출입하는. 자, 응축기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한다 그랬어? 응축기에서는요, 웅이 아니라 응축기에서는요, 기체 상태의 냉매를 액체 상태로 바꾸는 거예요.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거니까 액화 되겠고요. 액화열 방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뒷면이 따뜻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증발기라는 게 있어요. 증발기. 증발기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곳이고요. 그러면은 뭐가 일어나는 거야? 기화가 일어나는 거고 기화열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안쪽에서 열을 흡수하니까 냉장고 안쪽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모터는 요렇게 반한 기체를 요렇게 만들려고 압축시키는 거야. 압축. 모터로 압축기 해가지고 응축시켜줘. 액체로 만들고 이렇게 바꾸는 거야. 어쨌든 문제로 돌아와서. 더운 여름날 마당에 물을 뿌리면 시원해진다. 기화열이야, 기화열. 증발기랑 관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와 나중에 나에 속하는 거죠. 그쵸? 아이스박스에 얼음 넣어 음식물 차오게. 이건 융해열인데요. 그럼 둘 다 아니에요. 니은은 아니구나. 방 안에 증기 난방기 설치해 방 안을 따뜻하게 한다. 액화열 방출이에요. 이건 뭐에 해당하는 거야? 가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디귿이 가로 가야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포장한 용기 드라이아이스. 드라이아이스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 승화열이지. 둘에 속하지 않아요. 그럼 답이 가는 디귿, 나는 기억. 요게 되겠네요. 몇 번에 있나요? 2번에 있네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딱 7분 남았네요. 우와, 힘들다. 아, 일단은 다음 주도 온라인으로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교육청에서. 도대체 이게 뭔 난리인지 모르겠지만, 아쉽지만 다음 주도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건 자세하게는 엄마한테 연락을 드릴 거예요. 선생님이 전화를 드릴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숙제 나갑니다. 숙제. 요 숙제는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 거야. 알겠어? 자, 62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주말 꼈어요. 그쵸? 토, 일, 월, 3일이나 돼요. 이번에 숙제 안 하면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니네 집 앞으로 가서 대기할 거야. 알겠어? 알겠어요? 자, 62, 63, 64, 65, 66. 한 장, 두 장 반. 알겠죠? 두 장 반 숙제예요. 알겠어요? 쌤 접어놨다. 절대 안 까먹는다. 알겠어? 알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 풀다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선생님 1번도 모르겠고 2번도 모르겠고 3번도 모르고 다 모르겠어요. 그거 안 돼. 질문하기 전에 앞에 내용 찾아보는 게 먼저고요. 알겠죠? 지식인에 물어보지 말고요. 알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유바. 바이바이.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배고프다 하나도. 아유, 수고했어요.